자, 오늘은 다이오드 테스터를 해볼 건데, 이제 다이오드가 양품인지 불량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야 됩니다. 순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이 소자가 동작되게 하기 위해서 전압을 거는 건데, 이제 다이오드에 이제 줄이 꺼져 있는데, 줄 꺼져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줄 꺼지지 않는 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소자들이 줄 꺼져 있는 쪽이 마이너스인데, 예외적인 게 탄탈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는 게 플러스죠. 이 다이오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로 다이오드를 측정할 때는 위치가 있어요. 다이오드 위치가 있고, 체크를 하면 그 LCD 표시창에 보면 다이오드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찍어보면 빨간색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연결해보면 0.52V가 나와요. 얘는 소자가 1N4003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는 0.52,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무한대, 연결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나와요. 다이오드는 이제 실리콘 계열이냐 게르마늄 계열이냐 여러 이제 계열 따라, 그리고 용량에 따라, 이제 값에 따라 이제 0.2에서부터 1.2V까지 다양하니까 그에 맞춰서 전압을 체크하면 됩니다. 다이오드는 순방일 때 전압을 체크합니다. 이게 불량일 경우에는 거꾸로 연결했을 때 동작되거나 아예 쇼트가 돼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테스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면 다이오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항에다 놓고, 저항에다 놓으면 아날로그 테스터는 이 봉에 전압이 나와요. 전압이 나오는데 이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압을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해 보면 마이너스 3.1V가 나와요. 이 테스터기에서는 방향이 거꾸로, 이 검정색에서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뒤집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테스터 봉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것을 거꾸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걸 뒤집어서 다이오드를 체크해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이제 이게 테스트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해놓고 찍는다든가, 하여튼 테스터기의 아날로그 테스터는 전압이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방향을 거꾸로 하면 돼요. 죽어 있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테스트하면 됩니다. 빨간색을 이쪽에 아날로그에, 그러면 순방향으로 쫙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이제 버저에 놓으면 소리도 나고, 저항값에다 놓으면 그만큼의 이제 레인지가 밖에서 나와요. 순방향으로 이제 전압이 나오는 만큼. 끝.